이 풀이 잎과 줄기에서 고약한 생선 비린내와 같은 냄새가 난다는 어성초입니다. 어성초 특유의 비릿한 냄새 때문에 잎을 만지면 손에서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어성초는 비릿한 냄새 때문에 생식으로 먹기는 힘들지만 잘 말리면 비린내가 사라져 차로 마시기에 딱 좋습니다. 어성초는 메밀과 잎 모양이 비슷하고 약용작물이라 해서 약모빌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성초는 10가지 병을 다스리는 약재로 쓰인다 하여 십약초, 십약, 십자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어성초는 언뜻 보면 잎 모양이 고구마 잎을 닮은 듯 보이고 순백색의 하얀 꽃망울을 피우는 어성초는 방송이나 여러 신문 매체를 통해 건강에 좋은 약초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산속 그늘지고 물기가 많은 곳에서 흔하게 보이는 어성초는 여러 회사를 불러 어성초가 한두 개만 자라도 몇 해만 지나면 주위에 온통 어성초만 자랄 정도로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성초는 퀘르치트린, 퀘르체틴, 이소린 등의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유의 비릿한 냄새와 달리 예로부터 어성초는 민간에서 여러 효능의 상비약으로 활용했습니다. 민간에서 어성초는 열을 내리고 몸의 신진대사를 도와 혈액을 맑게 하며 신장 기능을 촉진시켜 체내에 독소를 배출시켜 줍니다. 또한 어성초는 강한 항균작용으로 일반 염증뿐 아니라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화농성 계열의 피부질환인 여드름, 아토피, 종기, 열성 등의 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임상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성초의 대표적인 효능은 천연 항생제라 불릴 정도로 해독과 항균작용이 강합니다. 어성초는 갖가지 염증성 질환의 신약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가장 강력한 천연 항생제 중 하나입니다. 어성초는 천연 항생제로 의약품의 항생제인 썰파민보다 수십 배나 많은 항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질환의 신약이라 부르는데 뛰어난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 요도염, 기관지염, 폐렴, 축농증, 자궁염, 방광염 등 갖가지 염증성 질환에 탁월하며 대장균, 정리균, 사상균, 포도알균, 무좀균 등 웬만해서는 잘 죽지 않는 균들을 사멸시킬 정도로 항균력이 뛰어납니다. 강력한 해독작용 및 살균작용이 있는 어성초는 30m 이내에는 벌레가 접근하지 않아 농약이 필요치 않는 무공의 약초로 산속에서 어성초 한 뿌리만 가지고 다니면 모기나 벌레가 달려들지 않습니다. 어성초는 청열초라 할 정도로 어열을 풀어주고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성초에 들어있는 이소쿠에르치트린 성분과 쿠에르치트린 성분이 모세혈관의 혈액 운반작용을 촉진시켜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어성초에 들어있는 이소쿠에르치트린 성분과 쿠에르치트린 성분이 몸속의 수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혼탁한 소변을 맑게 해주고 잔뇨감도 사라지게 해주며 소변도
시원하게 배출해 줍니다. 혈압 건강에 좋은 어성초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혈압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어성초에 들어있는 이소쿠에르치트린 성분과 쿠에르치트린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고혈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어성초는 항균 및 소염작용을 해주는 데카노일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이 들어있어 아토피, 여드름 등 각종 피부 트러블을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어성초는 손상된 부분에 세포를 다시 만들어내는 정상세포로 다시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강한 살균 효과가 있고 체내에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으며 피지염, 여드름, 아토피 피부염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어성초에 들어있는 쿠에르치트린 성분은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피부를 맑게 해주며 피부 속의 독소를 제거해 피부의 트러블을 없애주고 살결을 하얗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어성초는 항산화 효능이 있어 피부 노화를 지연시켜주고 피부를 촉촉하게 해줍니다. 어성초를 활용해서 피부 미용제로 만들어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어성초를 달여서 꾸준하게 마시면 피부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어성초에 들어있는 쿠에르치트린 성분은 모세혈관을 확장하고 두피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들을 제거해 탈모를 예방해주고 발모를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성초는 약성은 차가운 편이고 맛은 매우며 독성은 없습니다. 어성초는 약성이 차가워서 몸이 차가운 분들보다는 몸이 따뜻한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은 대추와 감초를 같이 조금씩 넣고 달여 마시면 약성이 중화되어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어성초는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채취해서 햇볕 또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어성초 말린 것 7에서 14g을 물 1리터에 넣고 달여 하루 두 번, 아침 저녁으로 종이컵 한 컵씩 마시면 좋습니다. 어성초 줄기를 당근이나 사과를 넣고 갈아서 생즙으로 마시는데 이때 생즙에 꿀을 약간 넣어 마시면 마시기에 더욱 좋습니다. 어성초는 분말 형태로 만들기 위해 열풍 건조로 바짝 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정유 성분뿐 아니라 다른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대부분 소실돼 외용과 피부에 사용하는 어성초는 신선한 생잎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성초 20g, 자소엽 10g, 녹차잎 10g 각각 2:1:1 비율로 해서 물 2리터에 넣고 1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약불에서 1시간 정도 달이면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 모발을 튼튼하게 하고 발모를 촉진시켜줍니다. 이 달인물을 식전에 아침 저녁으로 마시면 발모를 촉진시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는 만성염증을 사라지게 해주는 만성염증질환의 신약으로 인정받고 있는 어성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